유라의 내 몸 만들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치 지금 이런 자리가 서울대 수석 합격한 학생 놓고 옆에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흐뭇한 표정으로 안 부러워, 이렇게. 서울대 수석 합격 안 부러워. 모든 걸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든든이 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이 의외로 선생님 많아요. 어려워하더라고. 당연히 어렵죠. 아니 몸을 바꾸는데 쉬운 방법이 어딨어? 쉬우면 다 건강해졌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한 달만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한 달만 집중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내 몸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니더라고. 금방 지나갈 것 같으니까 나도 한 달 지금 술을 끊었지. 그게 길다고 느껴지면 내가 할 수 있겠어? 술 못 끊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를 보고도 안 믿지. 맞아. 비만의 원인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어서 살을 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치. 비만의 원인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몸이 망가져서 살이 찐 거예요. 우리가 12시간 활동하고 12시간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데 12시간 동안에는 위장관도 쉬어야 되거든.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 외국 자료를 보면 현대인의 50%가 12시간 공복을 못 지켜. 다 12시간보다 짧은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그래. 그러면 잘 먹고 쉬면 되잖아. 아, 그렇지. 잘 먹고 쉬면 되는데 사람들은 적게 먹으니까 몸은 더 망가지고 실패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미 많이 먹는 거에 익숙해 있는 몸이 자꾸 적게 먹으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그치. 되고 처음엔 며칠은 따라해보지만 결국은 과식 폭식으로 해서 실패하면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이게 악순환이거든. 그러면 차라리 먹을 때 기분 좋게 만복감, 포만감을 느끼면서 잘 먹고 그 다음에 쉴 때 충분히 쉬면 알아서 몸이 좋아지면서 살이 빠지는데 왜 이런 방법을 안 쓰냐는 거죠. 안 고파. 더 먹어야 돼. 결론은 더 먹어야 돼. 아, 나 되게 많이 먹고 있는데. 더 먹어야 돼. 내가 이제 채소와 단백질, 좋은 지방 요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못 먹어. 아 그래? 많이 못 먹어. 배 터지게 못 먹어. 아. 그러니까 짜장면, 라면 두 그릇 먹을 수 있어. 브로콜리 두 소쿠리 다 채우라고 하면 채울 수 있냐? 아, 그러네. 자, 고기에 설탕, 소금에 양념이 들어가니까 3인분, 4인분 먹는 거지 살코기를 퍽퍽하게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몇 인분이나 먹을 수 있을까?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배 터지게 드세요라고 얘기해도 배 터지게 못 먹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리할 때도 그래요. 호두깨살을 오징어하고 같이 무쳐 먹을 때 한 줄에 반밖에 안 넣는데도 배가 터져서 그렇지. 못 먹고 거기다 밥을 비벼? 생각을 못해. 맞아. 진짜 그러네. 포만감을 느끼는 거는 내 위장 사이즈가 아니고 호르몬의 작용이거든. 그런데 살이 찌는 사람들은 그 호르몬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양을 얘기 안 해주세요? 삶은 계란은 몇 개 먹어야 돼요? 불안해요. 라고 얘기하는 이제 못 먹겠어라고 생각할 때까지 드세요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 먹지만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양을 못 먹는다니까. 맞아.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면 못 먹어요. 일주차 땐 정말 뭐 하나도 그냥 꿀떡 먹고도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부 반 개를 못 먹겠더라. 정말 배가 불러. 맞아요. 제가 그거 느꼈어요. 샤브샤브를 단식하고 먹는데 한 대접 먹을 줄 알았는데 어휴 이게 배가 불러오더라고. 저녁에 먹기가 너무 힘든 게 만찬 차려놨는데 와 배고팠는데 먹다가 배가 불러와. 어떡해.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내 몸한테 맡기는 거야. 몸이 건강하면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면 스톱 신호가 나와서 멈추게 되는 거지. 나도 그랬지만 내가 지금 배고픈 게 아닌데 그걸 또 먹어!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호르몬이 빠릿빠릿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먹어도 모르는구나. 그렇지. 이 뇌는 24시간 포도당을 원하거든. 근데 우리는 24시간 음식을 안 먹잖아. 그건 음식이 안 들어와도 우리 몸에는 포도당이 비축해 있으니까 뇌는 이걸 끄집어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간이 빠릿빠릿하면 잃어버릴 생각 얘한테 주지도 못하는 데다가 몸에서 이걸 쓰는 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슐린도 올라가 있고 공복기 활동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뇌는 편하게 자꾸 몸한테 바깥에서 너 음식 먹어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자꾸 달달한 게 땡기는 거거든. 몸이 건강해지고 제대로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러면 적절하게 지방도 내놓고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 거죠. 몸이 태평성대여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도 빠릿빠릿해지고 호르몬도 빠릿빠릿해지고 간도 간에 기름이 낀 게 싹 빠져야 공복혈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공복혈당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거는 간에 기름이 껴있던 거고 그거는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였고. 나 근데 충격받았어. 간에 기름이 껴있다 그랬어? 간에 기름이 낀 거예요. 이제 말하는 거지만 기분 나빴어. 내 간이 굉장히 지저분한 거랑 기름이 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의 간에는 기름이 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구마 좋아하고 과일 좋아하고 떡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끼어요? 나가서 뛰냐고. 안 뛰죠. 네, 그러면 기름이 낍니다. 우리 원래 떡 먹고 과일 먹고는 자요. 누가 떡 먹고 과일 먹고 뛰어? 후식인데 그치? 그치?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지금부터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의식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간에 기름 낍니다. 커피를 끊어야 하는 맞아. 정말 많았어. 사실은 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음식의 지배를 받을 거냐 음식을 컨트롤 할 거냐 약간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나도 지금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한 달 동안 술을 끊고 있잖아요. 지금 중이십니다. 네. 네. 알코올, 설탕, 카페인 대표적인 중독성 음식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이러한 음식에 중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확인시켜보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끊어보면 어떻겠느냐 이게 내 생각이었어. 근데 의외로 술은 끊겠는데 커피는 도저히 못 끊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커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냄새 맡으러 왔어요. 어떡해. 참아야지. 참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첫 주만 커피를 끊고 둘째 주부터는 아메리카노 한 잔까지는 내가 허용을 하겠다라고 양보를 한 건데 너무 맛있다. 사실 커피를 먹지 말자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면의 질이 첫 번째고요. 아, 수면의 질 때문에. 이게 마실 때와 안 마실 때 잠을 자는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교차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흔히들 커피를 블랙으로 마실 때 케이크나 과자 종류를 시키죠. 같이 먹었던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그게 땡겨요. 아, 그래요? 네, 차라리 아예 같이 끊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도 있어요. 아, 제 지인들도 커피를 먹어도 살쪄?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하루에 맥시멈 3잔 정도까지의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아, 다만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이 밤에 숙면을 못 취하면 그때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돼요. 그치. 구독? 좋아요? 안녕! 폐경 이후의 여성, 젊은 여성 또는 뭐 남성 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해야 되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책을 쓰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식품, 금기식품을 크게 그려놓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기식품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일부를 먹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내가 노력하는 효과가 반감되거든. 일단 한 달 동안 내 몸을 바꾸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한번 속는 셈 치고 철저하게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아침에 1호가 계란 하나 먹는데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 거기다 내가 조금 이따 먹을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볼 때 나 뭐 먹지 조금 이따 먹는 거라 30분 후에 먹는 거라. 근데 나 정말 시간 지켰어. 그 언니가 아니 근데 되게 좋았어요. 아, 내가 청출어람이지? 나는 그냥 큰 원칙만 얘기해줬을 뿐인데 그거를 잘 응용해가지고 건강도 챙기고 맛도 있게 그치. 레시피를 만들었던 거는 대단한 거야. 내가 칭찬해줄게. 박수 한번. 그래서 우리 피드 동생이 물론 약간 과한 칭찬이지만 나보러 요리 천재라 그랬어. 아니 근데 정말 보고 있는데도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 맛있어. 아, 그러니까. 아주 좋았어요. 나도 이번에 되게 즐거웠어. 배가 고프면 플레인 요거트, 시큼한 거, 채소, 두부, 배 터지게 먹어도 돼. 아, 이거 단백질 하면서? 그러면 견딜 수 있어, 3일. 배가 고프면 뭐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전 지금 나가서 이제 장을 볼 건데 브로콜리, 미역 뭐 사서 음식을 내가 식초하고 저염 간장만 해갖고 소스를 만들어서 걔를 묻혀서라도 만들어. 그래.
몸을 만드는데 음식을 제한한다? 그래도 음식을 행복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바꿀 때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밀가루 음식을 간간히 먹어도 몸에 전혀 무리가 안 간다니까. 그치. 아니 빵이나 면을 좋아하시면 그런 거를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놓고 드시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참는 건데 그거 못 참으세요? 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얄미워? 나한테.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송편 얘기하고 그대로 해보세요. 매년 추석마다 먹을 수 있는 송편을 왜 올해도 꼭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내년에도 먹을 송편을 꼭 먹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가? 집에 와서 그냥 거의 표제기를 치듯이 봉지봉지에서 냉동실에 그냥 확 이 송편을 놈들 다 송편했다고 비디동산도 주고 뭐 다 줬지만 저는 안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한테 돌리려다가 에이 안 먹겠지 돈이 아깝다 돌리지 말자 이러고 안 돌렸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 건강한 음식을 건강한 방법으로 먹으라는 거지 단백질을 강조하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다만 지방을 끄집어 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이 바로 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급한 대로 근육 단백을 끄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탄수화물만 줄이면 근육이 빠져요. 근데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고 다시 근육을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 건데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적당량 공급해 줘서 피 속에 아미노산이 약간의 플러스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게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끼 식사를 강조했던 거고 내가 4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라는 거고 우리가 14시간 공복이니까 10시간 동안 마음껏 먹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 음식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공급해라.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치. 단백질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도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쉐이크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뭔가 음식을 먹기 어려운 상황일 때 거르지 않고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육이 빠지는 거 막 제 친구들은 지금 근육이 빠져가지고 선생님한테 갔는데 주체를 못해. 빠르게 빠지지. 네, 근데 저는 진짜 선생님이 근육이 빠졌다고 해도 한 0.1? 그치? 조금 빠졌네? 이 정도를 유지했던 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대로 잘 먹었던 결과. 맞아요. 단백질만 절대 먹지도 않고 밥을 꼭 먹기 전에 단백질 먼저 먹고 그다음 밥 먹고 그다음에 안 먹는 중간에도 단백질 한번 먹고 왜냐하면 내가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내 몸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황금이라며요. 과일이 너무 먹고 싶은데 과일은 절대 안 된대요. 과일 안녕. 과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다. 근데 이 장점을 빼면 단점이 더 많아요. 간에 기름이 끼게 하는 첫 번째가 술인데 이제 여성들은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두 번째가 과당인데 과당이 많은 게 설탕이죠. 두 번째 많은 게 과일이에요. 그래서 과당 때문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먼 옛날에 우리 선조들처럼 제철 과일을 어쩌다 먹는 귀하게 먹는 과일이었으면 그때는 과일이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지. 사시사철 과일이 넘쳐나는데 과일만 먹는 것도 아니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도 먹으면서 과일까지 같이 먹으니 간이 남아나겠냐. 과일은 굳이 먹는다면 메리류 과일은 권합니다. 딸기 괜찮아요? 네. 나 딸기 먹어. 블루베리 뭐 이런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먹으라고 그러셔서 시장 갔는데 블루베리가 오늘 들어온 게 없대요. 냉동 블루베리 샀습니다. 베리짜 들어간 것들은 상대적으로 당도가 떨어져 있으면서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해. 우아가. 좋지. 아, 그런 거.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셨어요. 블루베리 말린 요거트. 말린 과일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무게당 당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말린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에요. 포도보다 건포도가 더 달잖아. 안 돼. 과자야 그거는. 그렇지. 비키니 한번 입으려고.
내가 이렇게 막 바디 프로필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나도 이제 49에서 51대 한번